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에어디펜스입니다. 네, 오늘도 시작하는 화면이 좀 색달라가지고 당황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오늘은 한번 게임의 강좌를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게임을 어떻게 하는 건지라고, 게임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 오픈스티지라는 게임은 튜토리얼도 상당히 부실하고 해서 이거를 그냥 구현을 하려면은 엄청나게 이제 그 독학을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이런 미치맵을 갖다가 만들고 있는데요. 진짜 미쳤습니다. 지금 공항에도 KTX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여기 도심지 병목 현상 때문에 여기 역 앞에 지금 미친 듯이 막히는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딱히 이런 맵을 구현할 수 있는 실력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가 어렵죠. 엄청 어렵죠. 그래서 저는 뭘할 거냐면요. 네, 그냥 기본적인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게임을 그만두고 다른 맵을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나갈 때 이제 렉이 좀 걸릴 수가 있어요. 좀만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렉 걸렸죠? 네. 시나리오. 제가 만들어둔 평지맵이 있습니다. 이 평지맵에다가 여러분들이 필요한 기술들을, 익힐 수 있도록 제가 한번, 그런, 뭐 기술적인 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 없대요. 도시 좀 만들고 오겠습니다. 네, 도시 하나 만들고 가져왔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름이 청주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기 변두리에부터 일단은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지금 돈이 10만원밖에 없습니다. 돈 다니다 나중에 바꾸실 수 있고요. 일단은 좀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일단 좀 치트를 써서 재정을 불린 다음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로면 웬만해서 전기 선로를 건설을 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하면은 여기 드래그 드롭 치시고, 기본 역사. 여기 있는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어차피 처음에는 그냥 기본 역사만 나오니까. GRF가 있다면은 이제 그런 게 나올 수도 있는데, GRF는 그냥 나중에 깔면 돼요. 어차피 GRF는 나중에 그냥 알고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역을 지었죠.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가 이렇게 딱 있으면은 여기다 먼저 역을 지어주면 괜찮죠. 그래야 이제 도시가 확장하면서 역을 갖다가 먹어버리지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역을 하나가 더 지어볼까요? 6량짜리로. 두개 짓고 여기다가 세개 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쉽죠. 일단은 먼저 단선으로 이쪽을 하나 연결해 줍니다. 단축키 1, 2, 3, 4번 잘 써가지고 1, 2, 3, 4잘 써가지고 이제 써먹으면 좋고요. 리퍼처럼 단축키 있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하고 이렇게 쫙 이어주면 됩니다. 여기 레일 튀어나온 거 보이시죠? 이거는 그냥 컨트롤 누르면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그냥 컨트롤 누르고 눌러주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단선 옆에다가 이제 복선으로 이렇게 깔아줍니다. 복선이면 이제 그 건넘선도 있어야 되고, 오리칼식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어야 되죠. 네, 지금부터 차근차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리칼식을 짓는데, 여기다 지으셔도 일단 상관없습니다. 역 앞에다가 일단 X자로 선로를 하나를 지어줍니다. 역 앞에 종착역에 하나씩. 그리고 원하는 역이 있으면은 또 하나 지어주시고. 네, 이렇게 됐으면은, 일단은 기본적인 기틀은 완성입니다. 근데 신호기가 있어야겠죠. 신호기 없으면 얘네들 못 갑니다. 못 가요. 진짜 못 가요. 그냥 하나만 그냥 윙윙 굴러다니다가 말지 절대로 못 굴러다닙니다. 이그 신호기는 이제 그냥 저는 일단 가장 쉬운 게 단방향 경로 신호기. 얘들이 거꾸로 갈 염려도 없고 해서 아주 좋은 신호기입니다. 단방향 경로 신호기를 이렇게 설치해 줍시다. 이러면 지금 이제 좌측 통행이 됐죠? 좌측 통행으로 단방향 경로 신호기를 이렇게 쭉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클릭하면 이제 정방향으로 설치되고, 두번 클릭하면 이제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있던 데다가 이렇게 방향을 바꿀 수 있고요. 계속 좌측 통행으로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자, 이렇게 다 설치를 하면은 이제 철도 노선이 하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노선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차가 있어야 돼요. 차는 어디서 구할까요? 창원 공장에서 만들어 와야 되는데, 갑종에서는 할게 없죠? 그냥 차량 기지를 만들어줍니다. 여기는 차량 기지에서 열차 만들고 다 합니다. 뭐 나중에 방대한 철도망을 건설하셨다면은 차량 기지 딱한 군데만 넣고, 네, 그 다음에 쭉쭉쭉 해셔도 괜찮은데, 예, 네, 저는 일단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가장 괜찮은 8200호대 하나 지어주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무궁화호를 6량을 연결시켜 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딱 나와 있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행선지 이걸 눌러서 이 행선지 버튼을 누른 다음에 서청주, 그 다음에 누르고 다시 남청주. 지금 이게 옵션에서 설정해 보면은 빠른 행선지 설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를 켜놓으면 이제 행선지를 눌렀을 때 자동으로 그냥 행선지를 설정해 주는 기능이 있어서 이걸 키면 상당히 편합니다. 그리고 웬만해서는 직행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경로가 완성되었으면은 그냥 얘를 보내세요. 그러면은 얘가 가면서 이제 역에 정차하면서 이제 승객이 이런
이런 도시에 이런 근처에 건물이 있으면 승객들이 이제 타고 내리고 이러는 거를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로 회차해 가지고 들어가죠. 한번 열차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누르고 이걸 하면 열차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간단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전혀. 그 다음 이제 중간역에서 이제 오리카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그냥 열차를 복제시켜 주시고 얘를 갖다가 남청주에서 바로 서청주 오도록 하면은 얘를 이렇게 보내주면은 그냥 얘가 남청주에서 아마 오리카시를 할 겁니다. 여기서 바로 회차.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쉬운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좀더 고급 기술 알려드리자면 이제 바로 급행. 급행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은 급행을 초월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설치를 해주고, 여기도 한칸 여유를 남기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급행 대피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들 너무 시끄러우니까 일단 차량 기지로 다 보내버릴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오리카시를 없애버리겠습니다. 어차피 통과역에 오리카시 있어봤자 뭐 별로 좋은 것도 없고. 통과역은 살짝 좀더 앞에 신호기를 건설한 다음에 중간을 뚫어줘요. 통과선. 통과선 급행 위정차역은 통과선을 뚫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 두 개. 이렇게 진행 방향 쪽에만 이렇게 하나씩 설치를 해줍니다. 어렵지 않아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열차를 갖다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엔 8000호대를 갖다가 화물 열차로 호퍼차. 6량 이상 올라가면 화물 적응이 힘들어지니까 얘는 급행으로 만들겠습니다. 얘는 완행. 완행으로 만들어 주는데 여기서 조심할 게 이제 급행 미정차역에서는 이제 대피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기다려야겠죠. 그러면 시간표 여기 이거 시간표를 누르고 남청주를 누른 다음에 시간값 변경을 해가지고 약 7에서 10 정도가 괜찮은데 저는 한7 정도 추천해 드릴게요. 7일 동안 정차를 이제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급행열차 하나 만들어야겠죠. 급행열차는 그냥 여기 기본 제공되는 걸로 한번 하겠습니다. 기본 제공되는 걸로 4량짜리를 만들어서 서청주부터 청주환승까지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두 개를 갖다가 모두 내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를 내보내면 먼저 처음에 이제 화물열차가 나옵니다. 화물열차가 나온 다음에 출발하죠? 그러면 바로 얘가 뒤따라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빠르게 진행을 하면은 여기 얘가 서죠? 섰습니다. 서서 여기서 대기하는 동안 급행이 통과를 하고 급행이 통과를 한 다음에 얘가 바로 앞에 서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냥 간단하게 항공기? 항공기는 뭐 그닥 안 어렵죠. 그냥 공항 갔다가 두개 하나 두개 지어주고 비행기 갔다가 아무거나 그냥 뭐 괜찮은 거 갔다가 하나 둘 해가지고 그냥 띄워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안 어렵죠. 뭐 도로도 비슷해요. 도로는 그냥 갔다가 도로 갔다가 회전식으로 이렇게 짓고 철도가 어렵지 다른 거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뭐 버스 정류장 크게 만들고 싶으시면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버스 터미널을 만들고 싶으면은 이렇게 쭉 끌어가지고 이거 터미널식 이거 방향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헷갈리시면 안 돼요. 헷갈리면은 큰일 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차량 기지 짓고 이것도 똑같이 차량 하나 뽑아서 하나, 둘. 그리고 웬만해서 버스는 뭐 노선이 수요가 없으면 4개, 수요 많으면 20개. 부족하면 계속 이제 미치듯이 풀어내고. 그렇게 하면 이제 얘네들이 알아서 풀죠. 네, 이 정도까지 이제 기술을 알아주신다면 됐고요. 이제 그럼 분기하는 방법 한번 알아볼까요? 분기는 쉽죠. 그냥 여기서 분기시켜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입체교차. 입체교차로 분기시키면 되고, 그리고 평면교차로 분기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세요. 근데 평면교차 하면 좀안 좋아요. 이막 열차 막 꼬이고 이러니까.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오픈TTD의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갖다가 좀 알아봤는데, 네, 여러분 이 강좌가 뭔가 좀 여러분의 그런 재미 추구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은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리고 질문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저 강좌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